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여기 수원에서 오셨는데요. 여기 지금 수원에서 발견한 몇 가지 암석이 있는데 앞에 거는 좀 아니고 이제 요게 이제 제일 다이아몬드나 이제 보석 가치가 있느냐고 이제 오셨는데요. 요거는 다 이제 차돌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옥이에요. 요런 것도 하나 옥에 해당되는데 손에 감각이나 몸에는 좀 좋은 부분인데 이 중에 또 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이런 거는 뼈가 아니에요. 근데 일부는 좀 뼈가 조금 있겠네. 이런 건 조금 뼈하고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다 요게 바로 차돌이에요. 여기 말하는 게다 이게 차돌 덩어리예요. 이게. 이런 거는 흔한 이제 강가에서 주로 냇가나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는 SI, 전형적인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요거예요, 요거. 요거랑 얘는 일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당연히, 다이아 보석 감별기하고 아닌 거를 한 번이라도 이제 눈으로 확인했어야 되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말이 백물이 물리행위니까 직접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에 경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다이가 안 노는지. 네, 그거는 이제 은자예요. 그게 보물성 은자인데, 그게 이제 포항바다에서 나왔어요. 두 개. 은자입니까? 네, 은자. 네, 이거 거기서 봤습니다. 네, 긁어보고. 예, 네, 그게 지금 딱그 어디, 조금 이따 내 이야기할게요. 예, 네, 요게 지금 네. 포항에 앞에, 앞바다에 보물섬이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은자예요. 아이고, 머리. 금하고 은이 섞여 있는 은자인데,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옛날에 당나라 시대고, 그, 갖고 물건을 경주 시대에서 네, 갖고 긁어보고 왔으니까. 긁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비인가 싶어. 예, 긁어보고 이따 조금 이따가 그 나중에 설명해 보물섬 이것도 다 영상 찍은 건데 편집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긁히죠? 예, 수주 이게 이제 일반 차돌입니다. 근데 다이아 이건 다이아예요. 차돌 같은 다이아입니다. 이거는 자 이게 표시가 묻었지 여기 긁혔죠? 그럼 여기는 긁히느냐? 아닙니다. 여기 자 때처럼 밀려나가 이렇게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자 이거는 보세요. 요거는 다이아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데 자 여기 보면 다이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얘는 올라갈까요?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얘가 안 올라가겠지. 당연히. 네, 안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딱 해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다 똑같은 거니까요. 거의 비슷한 곳에서 왔겠죠. 이게 차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보석 감별기로 해가지고 고장난 거 하면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장난 짝퉁, 지금 알리나 이런 데서 오는 것 거의 99%는 뭐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가지고 제가 맞춘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도 테스트기가 아니라 열 전도성인데 열 전도성은 탄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탄소가 함량이 많을수록 열 전도성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열 전도성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뭐 중국산 사다가 짝퉁 뭐 이래가지고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해가지고 뭐 보석 감별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그 값을 알고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뭐 영업 비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평생 동안 나온 건데 몇십억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 전자현미경이나 XRF나 XRD도 구분 못하는 걸 제가 그 우리 나노 현미경에서 데이터 값을 내가 다섯 개를 해요. 수정이랑 예, 이렇게 딱 수정이랑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여기 기존에 있는 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이거랑 얘두 개를 비교를 해봐서 확인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다섯 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값을 이걸 조정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엄청 많아도 지금 전혀 아닌 여기 있는 건다 모두 다? 네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차돌이에요. 여러분, 차돌을 가지고, 뭐, 우리 다이아몬드하고 차돌하고 비교 또한번 해드립니다. 요거는 차돌 같은 다이아몬드예요. 요거 세 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딱한 군데에서 나와요. 포항에서도 절대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요거 딱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비슷한 거는 엄청나게 갖고 오는데,
요 앞에서 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지질학자들도 차돌이라고 막 그러는데 좀 그런 지질학자 좀 나무라세요. 뭘 모르고 좀 나서면서 아는 척 합니다. 그런 지질학자도 앞으로 혼좀 납니다.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앞으로 지질학자라고 깝죽거리면서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고 차돌같이 그런다고 말을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나옵니다. 요건 레벨이 달라요. 보셨죠? 여기 있는 거, 요 모두 다 요거는 아니에요. 다 이게 차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정리를 마칠게요.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보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